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제주도에 위치한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에 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제주도 고유종인 바로 두점박이 사슴벌레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물장구를 증식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호종들을 어떻게 증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으니까 잠시 한번 봐볼까요? 잘 모르는 것들이 있네. 약간 산호같이 생긴 것들이 좀 있고, 응, 거북손이다. 거북손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뭐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 아오, 미생물이구나. 모양이 다 다른다. 오, 이건 신기하다. 뭐야, 이거. 이거 뭐지? 게임 물약 포션 같구만. 곶자왈. 아, 제주도에 있는 곶자왈의 곤충. 아, 버드라는 수, 털구토커비 하늘소, 늦반딧불이, 왕바구미. 오, 그리고 물장군이 있습니다. 와, 진짜 크다. 그 우리나라 수소곤충 중에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방개. 이 친구도 보호종 2급이죠. 아, 이것저것 있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기해가지고. 자, 우선은 제주도 고유종이 있는 사육실입니다. 와. 오, 우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제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제주도 고유종, 이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지금 있는데, 와,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대형? 이 정도면 대형급인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저 제주도에 와도 보기 힘든 이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여기 보세요. 거의 다 대형급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거의 7cm 근접할 정도로 커진다고 하는데,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해서 나중에 이제 방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할 거라고 하고요. 우선은 여기 지금 3마리가 있습니다. 와, 여기 다 유충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슴벌레 사육 세팅을 이제 간단하게 해가지고 지금 두점박이 이제 증식하기 위해서 이 두 마리 한 쌍을 넣어놓은 거라고 하시네요. 와, 근데 암컷 색깔이 얘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깔보다는 굉장히 진하다. 그리고 뭐야,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네. 두점박이 산란 세팅까지 볼 줄이야.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두점박이 여러분들 잡아서 키우시면은 벌금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채집해서 가져가시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그냥 산란 세팅 해놓은 게 아니라 어떤 온도 조절 장치가 되는 그런 사육장에 그런 장치 안에다가 산란 세팅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다 주기가 되어 있네요. 아, 번호를 써놓은 거구나. 수컷 두 마리, 암컷 두 마리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디 갔니? 아, 애들이 다 들어갔나요? 여기 있다. 엄청 큰데? 와, 이거 진짜 엄청 크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 우리나라 토종 사슴벌레입니다. 이야, 나처럼 잘생겼네, 이거. 지금 오른쪽 보면은 크기가 좀 작을 때랑 대형급이랑 약간 뿔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내치의 굵기라든지, 내치의 숫자. 아, 내치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네. 아, 이것도 지금 증식 성공해서 다 성충급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신 거라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개체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번호가 하나씩 진짜 주기가 다 매겨져 있어요. 1년 번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와, 역시 보호종은 확실히 취급을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지금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휴먼기라서 젤리가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또 보호종인 애기뿔 소똥구리 아시죠? 여기 제주도 하면 뿔 소똥구리랑 애기뿔 소똥구리가 유명한데, 오, 여기 있다. 이야, 이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증식하시려고 이렇게 연구하시기 위해서 데려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애기뿔 소똥구리입니다. 개체 차이가 있는데 단각이 있고 장각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애기뿔 소똥구리 장각입니다. 현재 얘네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제주도 말로농장, 소농장 가면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소똥구리가 아니라 보호종 소똥구리라는 점, 자연에 있는 동물들의 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방금 본 애들은 암컷인 것 같고 수컷은 뿔이 좀 더 길어요. 우와, 여기 있다. 자, 신기합니다. 아, 이런 기관들이 있군요. 아, 장각을 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뿔소똥구리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있죠?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여기 수컷 있다. 수컷, 수컷.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수컷의 뿔인데, 수컷의 뿔 소형입니다. 귀엽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왼쪽에 소형과 오른쪽에 대형의 뿔을 가진. 근데 이것도 완전 초대형급은 아닌데, 아, 생각보다 그래도 긴 뿔을 가졌네요. 자, 여기서 뭐 번식 많이 많이 해라. 들어가라. 오, 엄청 많다. 와, 여기도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번호가 매겨져서, 와, 되게 관리가 많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또 다른 이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종 2급이 증식이 되고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와, 이야, 여러분, 와, 엄청 많다. 우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여기 있다. 제가 여러분들 한 3년 전에 자연에서 딱 한번 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물장군이, 우와, 얘 진짜 멋있다. 아, 이건 지금 먹고, 네. 먹고 지금 뱉어낸 거죠? 그렇죠. 아, 다 체액에 빨려가지고 먹이로 줬다가 뺀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이곳이 바로 물장군 증식하는 그 장소입니다. 와, 아, 옆에는 제 생각에 이거 물장군이 여러분들 이렇게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 앞다리, 강력한 앞다리로 먹이를 잡은 이후에 체액을 빨아먹거든요. 먹고 이렇게 버린 거거든요. 야, 밥 달라고 지금 있는 거고, 여기 지금 호흡관을 빼놓고 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거 살짝 이거 빼줄게요. 청소해줄게. 야, 물 더러워지니까 청소 좀 해줄게. 야, 이거는 뭐냐, 붕어니 금붕어니. 오, 저기도 있어. 대박. 이제 한 마리 살짝만 이제 꺼내서 봐볼게요, 여러분. 오, 떨어졌다. 수영은 되게 잘하는데, 우와,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다. 얘가 이제 노린재과이면서 이제 물속에서 굉장히 수성구 중에서 가장 강하고 크다고 알려져 있는 그 친구인데, 이렇게 육지에 나와서 이렇게 호흡도 하고 몸도 말리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들이 육지에 올라와서도 이제 어느 정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몸에 나 있는 물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 미쳤다. 번식. 역시 증식 기간답게. 우와, 물장군 알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한 50개 이상, 한 70개 정도 달려있는 알집이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보면은 약간 황구부증 있으신 분들은 못 보실 텐데,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가까이선 처음 봐요, 여러분들. 이 친구에게 금봉을 한번 줘볼게요. 오우, 와, 바로 잡아버리네. 저기 부리로 이제 소화 효소를 아마 이제 주입을 할 건데, 그게 굉장히 강력하대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그래서 사람이 물렸을 때도 손 통증이 엄청나게 극심할 정도로 며칠 동안 욱신거리는 게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와, 엄청 많다. 우와, 아, 여기 있는 게 일령이라고 해요. 우와, 일령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 뭐라고 해야 되지? 얘 부채장수 잠자리 수채처럼 생겼고요. 아, 얘가 일령이구나. 색깔이 조금 초록 색깔이 됐습니다. 탈피를 한번 해서 일령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옆에 갑자기 좀 엄청 커졌어요. 약간 물자락 크기처럼 커졌는데 색깔은 굉장히 초록초록하고
조금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마 몸을 숨기기 위해서 수초랑 색깔이 비슷하게 그렇게 진화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물장군 일령 약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에서 발견하시면은 이 친구 잡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우와, 다량부터 엄청 커지네. 여러분들, 크기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와, 엄청 뿜튀기를 합니다. 얘네가 도망가지도 않아. 이제 4령 정도 되니까. 근데 여기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개체수들이 이렇게 증식이 되고 있는 게, 오, 좋다. 와, 진짜 셀 수 없이 많아요. 여기도 성체급이 많고. 우와, 한 번 더 봤습니다. 이게 종령이죠? 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아, 물장군은 여러분들 5령에서 탈피하면 이제 종령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본 적 없으시죠? 요즘에 너무 희귀해지고 보호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5령. 와, 저도 처음 봐요, 진짜. 아, 네, 그래, 허락 받았는데 제가 이제 물리지 않는 선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우와. 야, 여러분들, 오, 잡아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얘가 이제 노린재 목에 물장군 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냄새가 좀 나기도 하거든요. 여기 지금 확대한 부분, 모기처럼 돼 있는 부분, 저걸로 이제 쭉쭉 빨아먹는 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 눈도 귀엽게 생겼네. 근데 여기 앞다리 물리면 절대 안 돼요. 물리는 순간, 어유, 큰일 납니다. 어유, 귀 힘세. 아, 여기 진짜 종류 령수대로 다 있고 엄청 많습니다. 진짜 보기 힘들어요. 저도 지금 몇 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건데 여기 진짜 엄청 많으니까 기분이 또 좋네요. 암스컷이요? 네, 이게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암스컷 수컷 모르거든요. 아, 이게 암컷이에요? 네. 와,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진짜 좀 무섭게 생겼네. 자, 그러면 차이가 뭐지? 잠깐만요. 여기 제가 구분할 줄 몰라서. 여기가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게 수컷이고요. 여기 얘가 수컷, 그리고 얘가 암컷. 지금 왼쪽이 암컷이고 얘가 수컷인데, 수컷은 여기가 조금 돌기가 튀어나왔고요. 암컷은 여기가 움푹 파여 있어요. 암컷 수컷 이해 완료. 자,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육령입니다. 오, 멋있지 않아요? 아, 실제로 사육을 하고 싶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생김새 지니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5령에서 탈피하면 이렇게 날개가 달린 성체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논에서 또는 논밭 웅덩이에서 또는 하천 변두리 수초 많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발견되시면 여러분들 절대 잡아오거나 그러지 마시고 얘한테 절대 물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큰, 엄청 크다 얘. 미쳤어. 야, 암컷 성체 물장군. 와, 이만한 거 저도 평생 처음 봐요. 이만한 크기는 사실 동남아시아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매번 우리나라 좀 작은 수컷 물장군을 봤었나 봐요. 오늘에서야 이렇게 큰 녀석을 봅니다. 물리기 싫어. 아, 뽀뽀해줘. 야, 사실 주전박이도 중요하고 애기뿔 숫동구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물장군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저도 생물 유튜버이자 곤충 매니아이기 때문에 저도 자리사육 채우기 위해, 와, 물장군 오늘 한 10년 동안 볼 양을 다 봤습니다. 진짜 정말 많고 정말 건강하게 잘 증식이 되고 있는 모습 너무 좋았어요. 와, 그리고 옆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죠? 하여튼 따오기 맞아. 아, 이거 자연에서 본 적 없는데 사진 잘 보입니다. 이거 황새목 저색과 따오기, 머리가 이게 붉은 게 가장 인상적이고, 이 저색과 저새들이 이렇게 깁니다. 이게, 예,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래요. 팔색조, 아, 우리나라에 팔색조가 있구나. 아, 제주조 멸종위기 종이었구나. 팔색조가 정말 이쁜 종이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데 물총새랑 약간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하여튼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이거 안 찍고 갈 수 없어. 검은 머리 갈매기. 제주도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었네. 근데 왜 이렇게 귀여워 얘. 왜 이렇게 귀여워. 와, 이게 생태교란 종이 있네요. 이게 리버쿠터.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붉은기 거북인데, 옛날 이제 불교 행사 때 많이 자연에 방생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게 됐고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게 되었죠. 아, 얘네들은 진짜 생명력이 엄청 강하고 번식력도 대단합니다.
뭐 수초 먹으면서 자라기도 하고 그냥 동물의 사체도 뜯어먹고 물고기 사체도 뜯어먹고 그러죠. 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 제주도에 새살모사가 살고 있구나. 여기 두 마리가 있는데 머리가 정확하게 삼각형입니다. 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실뱀 종류인 그 비바리뱀이랑 뭐 그런 친구들도 서식을 하죠. 청개구리도 사네. 제주도 청개구리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키워보세요. 어? 이거